자, 요번 시간에는 뭘 하냐면, 목적 격고, 즉, 5형식. 5형식. 자, 유니트 17, 18.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다? 목적 격고. 자, 우리는 보통 몇 형식이라 한다? 5형식이라네. 자, 요걸 해봅시다. 이 중에, 원래 5형식의 개수가 6개지. 이거 기초 강좌가 다 있어. 고구마 있지. 거기 감이 있어. 다시 봐. 5형식 6개잖아. 6개 중에 4개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거야. 자, 해봅시다, 한번. 자, 문장에 주어가 나와.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나와. 근데 목적어 뒤에까지 봐야 되는 게 5형식이지. 목적어 뒤에 뭐가 나오거나,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동사 원형 나오는 거야. 자. 부정사 나오는 게 있고 누가 있다? 동사 원형. 이거. 요 구조는 실제 어느 책 많이 쓰이는 구조지. 자, 근데 이게 이거를 공부할 때 5형식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공부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실전에서 적용이 안 돼. 실전에서 적용하려면 이 동사를 뭐 하라고? 이 동사를 암기해야 돼. 그래야 이 동사가 나왔어. 그럼 목적어 뒤에 누가 나올 수 있네?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네요. 투부정사 있나 봐야지. 이 동사 뒤에는 목적어 뒤에 원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원형이 있나 봐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까지 보려면 얘가 목적,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목적 보어인데, 목적 보어가 눈에 보이려면 이 동사를 암기하는 거야. 알았지? 이게 핵심적인 거야. 자, 5형식은 동사를 뭐 한다? 암기한다. 그렇지. 자, 해볼게. 1번.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뭐 나오는 거? 투부정사. 실제 문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형태야. 자, 이때 쓰이는 이 동사가, 자, 중딩으로 가면 누가 있다? want, ask, tell, order, advise, 그다음 expect까지. 이렇게. 이게 중딩 단어. 자, 고딩 단어로 가면 누가 나온다? 자, 고딩으로 가면 cause, allow, 그다음 enable, encourage, 그다음에 persuade, 그다음에 force, get, permit. motivate 등등등 teach도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우선 여기 있는 단어부터 먼저 외워. 알았지? 무조건 외우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다음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제 해석은 해석하는 패턴대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패턴을 알고 해석하는 거지 패턴을 몰골 모르고 해석하는 게 아니야. 해석은 감이 아니라 패턴을 알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석 어떻게 한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이가로 붙이거나 에게로 하면 돼. 그리고 이쪽이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해볼게. 한번 원틀 넣어서 자 원한다 누가 뭐 하기를 누가 뭐 하는 걸 되지? 자, 이게 이렇게 쓰이면 요청하다야. 그럼 요청한다 누구에게 뭐 하도록 말하다, 누구에게 뭐 하도록, 명령하다, 누가 뭐 하도록, 충고하다, 누가 뭐 하도록, 뭐냐, 기대하다, 누가 뭐 하는 걸. 맞잖아. 자, 이쪽으로 가면, 야기하다, 누가 뭐 하도록, 허락하다, 누가 뭐 하도록, 할수 있게 하다, 누가 뭐 하도록, 장려하다, 누가 뭐 하도록, 뭐, 동기부여하다, 누가 뭐. 똑같잖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으로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애들이 그 해석하는 거를 패턴으로 하는 걸 몰라. 그냥 감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안 돼. 자, 이걸 외우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익숙한 거지. 왜냐하면 이때 이 동사를 애들이 많이 알거든. 자, 그러면 이 동사가 나오면 아, 목적어 뒤에 원형을 찾아야지 하고. 근데 혹시 이럴 수 있잖아. 목적어 다음에 원형이 없어. 그러면 3형식으로 끝난 거야, 그냥.
자, 원형이 나오는 동사가 무슨 동사지? 그렇지,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지각. 그 다음에 무슨 동사? 사역.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지각 동사는 보다 듣다가 거의 90%. 뭐, see, 보다로 해볼게. watch, look at, find, catch가 포착하다거든? 뭐, catch, 뭐가 있어, notice, 그 다음에 observe, 이런 게 얘기야. 대표적인 거, 지각동사. 보다 쪽. 듣다는 누가 있니? 그렇지, hear, listen to,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feel 같은 것도 있지? 이거는 보다 듣다 아닌데. 이게 지각동사. 아니, 지각동사 무조건 외워야 돼. 딱 보자마자 얘가 지각이네? 느껴져야 돼, 그게. 그래야 실전에서 된단 말이야. 사역은 대표적인 게 누구니? 자, let. 그 다음에 make. have. 뭐, 준사역에서 니네 help라고 나오지. 이 help는 여기 원형도 오고 투부정사도 오지. 뜻의 차이는 없고, 요즘에는 좀 원형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let은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시키다로 해도, 보통 이제 사역이 시키다 아니냐. 시키다도 되고, 허락하다도 돼. 이렇게. make는 만들다도 되고, 시키다도 돼. 만들다로 하는 게 제일 편해. have는 그냥 시키다. 시키다로 했는데 안 내면 당하다도 돼. 혹시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help는 돕다니까.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 누가, 뭐뭐, 하는 것을이 지각동사야. 누가, 뭐뭐, 하도록이 사역동사야. 자, 해볼게. C를 넣을게. 보다, 이쪽 E가, 아유, 파란색으로 해볼게. 이쪽 E가. 오케이. 자, 보다, 누가 뭐 하는 걸. 보다, 누가 뭐 하는 걸. 듣다, 누가 뭐 하는 걸이잖아. 사역은 뭐야? 허락하다, 누가 뭐 하도록. 시키다, 누가 뭐 하도록. 만들다, 누가 뭐 하는 걸. 마찬가지지. help도 돕다, 누가 뭐 하는 걸. 누가 뭐 하도록. 마찬가지잖아. 자, 오케이. 이해됐어? 자, 나오자마자 안 느끼는 사람들은 공부량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차이는 뭐냐면, 공부량이 맞냐, 적냐의 차이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딱 보자마자 얘의 패턴이 뒤에 보이고, 선생님이 나도 빨리 할 수 있는 건 모든 동사의 뒤에 모양을 알고 있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빨리 되는 거야. 자, 이제 멈춤 누르고 필기 하십시오. 필기는 전부 다 시험 봅니다. 자, 필기. 자, 이제 예문을 한번 볼게. 잠깐 1번을 볼게요, 한번. 자,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은 allow가 나왔잖아. 아까 allow는 목적어 다음에 누가 나온다고? 투부정사잖아. 이미 알고 하는 거라 했잖아.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은 허락한다? 누가 뭐 하도록이라 했잖아. 우리가 확장시키도록. our circle, 우리의 범위를 of friends, 친구의. 친구의 범위를 뭐하도록? 확장시키도록 허락한다. 자, 2번 볼게요. We must not let. let 사역이지. let은 100% 사역이라 원형이 이렇게 와야 돼. 자, we must not let.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아까 let 할 때 허락하다 있다 했잖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누가 뭐하도록 있지? The virtual world. 가상세계가 take us away. 우리를 데려가도록.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 가상세계가 우리를 데려가도록. From the real world. 실제 세계로부터. 실제 세계로부터. That doesn't go away. Go away가 사라지다잖아. 이게 가상세계잖아. 사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With a power outage. 정전으로. With가 루네. 정전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 가상세계가 우리를 데려가도록. 실제 세계로부터, 자, 어떤 세계? doesn't go away. 사라지지 않는, with a power outage. 그 정전으로. 자,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예문을 한번 봐볼게. 왜 기다려 주셨지? 자, 여기를 봅시다, 한번. 자, in the downtown area. 자, 시내에서, I often see. 나는 종종 본다. 아, 보다가 지각이니까 목적 어디에 원형 ing나 꼭 보라겠지. 그치? 요렇게. 아, 참, 여긴 ing가 아니구나. 여기는 이제 강의를 하고 다시 한번 해줄게. 잠깐만, 같이 강의를 봅시다, 한번.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야. 자, 유니트 18쪽이, 주어가 나와. 두 번째.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뒤에 ing나 pp 나오는 거. 자, 요거. 요것도 대표적 오형식이지. 좀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여기 ing가 나오는 동사가 있고, pp가 나오는 동사가 있다 했잖아. 그걸 알고 하는 거라고, 미리.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ing 나오는 거. 즉, 쉽게 얘기하면, ing가 있는지 봐야 되는 거. 자, 이 동사가 무슨 동사다? 지각. 아까 적어줬잖아. 그 다음에 keep, leave야. 이렇게. 다시 한번 지각동사 keep leave.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누가 이쪽이 뭐뭐 하는 것은 똑같아. keep하고 leave는 뭐뭐 하게 이렇게 뭐뭐 하는 채로 뭐 이렇게 되네. 봐, 아까 여기 c가 들어가면 똑같은 거야. 보다 누가 뭐 하는 거 이렇게 되지. keep이 남겨놓다 하냐? 남겨놓다 누가 뭐 하게, 그치? 아, 잠깐. 유지하다지. 유지하다 누가 뭐 하게. 리브는 뭐야? 남겨놓다지. 남겨놓다 누가 뭐 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해석은 패턴을 암기하는 거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pp 나오는 거. 이게 상대적으로 약간 적지. 적어. 자, 이 목적어 뒤에 pp가 있나 봐야 되는 동사는 무슨 동사다? 지각동사, 사역동사, keep, leave야. 이렇게. 자, 그러면 지각동사 c가 나왔어. 그럼 뒤에 모양이 몇 개가 나와? 그렇지. 원형 나오지, ing 나오지, pp 나오지.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 사역동사는 몇 개였지? 원형과 pp. keep하고 leave는 지금 ing, pp지. 원래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간단하게 할게. 자, 그럼 얘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들은 안 적어요. 앞에 있으니까. 누가 뭐뭐 되는 것을. 하나색으로 할게. 누가 뭐뭐 되는 것을. 누가 뭐뭐 되도록. 누가 뭐뭐 되는 것을. 누가 뭐뭐 되도록. 사역동사는 여기 뭐뭐 되도록이고 지각동사는 뭐뭐가 되는 것을. 그러면 keep하고 leave는 이 pp가 뭐냐, 뭐뭐 된 채로가 잘 나와. 물론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만약에 사역이 have가 들어갔다고 시키다 누가 뭐 되도록 이렇게. 근데 사역동사에 이 목적어가 사물일 때, have 뒤에 사물일 때는 거의 100% pp가 와야 돼. 사역동사의 목적어가 사물이면 pp다.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자, 멈춤 누르고, 자, 필기 시간 가십시오. 자, 필기. 자, 이제 예문을 한번 봐볼게. 두 번째지, 이거.
자, in the downtown area. 자, 부사로 시작한 거지. 시내에서, in. 뭐, 시내 지역에서 이래도 돼. I often see. 나는 종종 본다. 자, see가 나왔다. see 뒤에 목적어 뒤에 원형, 목적어 뒤에 ing, 목적어 뒤에 pp지. 자, homeless people, 목적어 나왔는데, 아, ing 보이지, 이렇게. 그러면 해석 패턴이 뭐였어? 누가 뭐 하는 거야? 나는 종종 본다. 집 없는 사람들이 bag for가 구걸하다요. 구걸하는 걸. 돈을, 그치? All around the stoplights. 신호등에서. 신호등 주변이, 주위에서. 신호등 주위에서. 자, 여기도, I saw, 지각공사네. 그럼 목적어에 누가 있다고? 원형 ing pp. 아, 얘는 pp가 나오네. 그럼 해석 패턴이 뭐였지? 보다 누가 뭐 되는 거야. 나는 봤다 차가 뭐 된 걸? 주차된 거리야. 이 길가의 한쪽에 대대가 풀 오버거든? 그러니까 세워진 것 이렇게 해도 돼. 나는 봤다 차가 세워진 것. 차가 세우는 게 아니라 on the side니까 side에 그치? of the road니까 길의 길의 side에 while I was driving home 내가 집에 가는 동안 나는 봤다 차가 뭐 된 걸? 대져 있는 걸 사이드의 도로의 이제 내가 집으로 가고 운전해서 가는 동안 세워져 있는 거.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충분히 연습하시고 머릿속을 항상 뭐 하면서 그 패턴을 잘 이해하면서 하는 거야. 그냥 하지 말고 막 대충 막 해석 쓰지 말고. 자,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